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이 D-12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여론조사 결과가 한 대여섯 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아주 초박빙으로 조금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20일 지난 일요일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저쪽은 총결집을 하면서 이쪽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거에 따른 그 반작용으로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약간 하강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준석과 국민의당의 뭐 이태규 서로 폭로전이 이어져 가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여론에 아주 악재로 작용합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몇 번 내려갔을 때 꼬꾸라졌을 때 보면 이준석 뭐 김종인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럴 때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특히나 내부 집안 싸움 싫어합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당은 다르지만 같은 야권이라고 하는 또 연합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악한 폭로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한 주 전과 대비해 봤을 때 여권은 거의 총결집이 됐다. 어제 그 최민희 전 의원이 극문똥파리 극히 일부의 극문똥파리 패고는 다 총결집했다 하는데 사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재명은 한 주 전에 비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반면에 정권교체 희망층 이쪽은 총결집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야권 단일화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야권 단일화를 이제는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강론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점차 줄어들고 단일화만이 필승 카드다 하는 이 통합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애초부터 그 자강론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요 윤 후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설 테니까 주말까지 지켜봐 달라. 주말이라 하면은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 주말까지 지켜봐 달라. 왜냐하면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한 단일화가 되려면 일요일까지는 결판이 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죠. 내가 나설 테니 주말까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 참모들에게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공개적인 발언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입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안철수 후보가 부산 유세에 갔을 때 깜짝 등장한 국민의힘 인사가 있죠. 오선 서병수 의원인데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단일화 좀 다리를 놓으려고 이제 안 후보하고도 연락하고 윤 후보 측하고도 연락했는데 윤 후보 측에서 주말까지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측근들에게 이 단일화 공개적인 발언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여하튼 안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하고 또 어제도 뭐 단일화 이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쪽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이 단일화에 대한 초조감을 단기 보여주는 거 아니냐 또는 안 후보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하는 거고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거는 그간에는 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채널이 막 가동이 되면서 조금씩 또 결이 다른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를 끝낸 게 아닌가 보여지면서요. 그런데 단일화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본인이 나서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면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니까 괜히 그 성사를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단일화 관련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서로 감정 소모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뚜벅뚜벅 한 스텝 한 스텝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섰는데 후보끼리 만났는데 성사가 안 되면 그 무산으로 인한 단일화 무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서면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윤 후보가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이것과 관련해 갖고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한 두어 개 있었어요. 윤 후보가 어제 오전에 국회 도서관에서요, 전직 여야 국회의장들 또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지지 정권교체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인재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김종인은 이미 끝났다. 단일화 시간 끝났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인재 전 의원은 아직도 가능하다. 윤 후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뭐 해달라. 어제 거기 그 행사장에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분위기 압도적이었는데 윤 후보가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윤 후보가 넥타이를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냐 하면은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 이 정치인들은요, 이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산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 양복이라는데 양복 색깔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주로 넥타이 색깔로 정치인들은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남자 정치인들은 어제 주황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국민의힘 선대본 회의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작심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당과의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마치 사감, 개인적 감정이나 사익,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서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당과 윤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기필코 이뤄내겠다. 정권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 후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단일화를 둘러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과정의 하나로 더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 할 때다. 근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은요, 당직이 뭐죠?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후보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그 당대표가 임명한 것인데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상하 관계로 보면 당대표 밑에 당사무총장이 있는데 하급자인 권영세가 상급자인 이준석에게 공개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발끈해야 되는데 어제 이상하게 발끈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수원 유세 20분 전에 취소해서 이 권영세 이거에 대해서 불쾌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해석도 나왔는데 이준석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수원 유세 한 게 아니라 뭐 원래 그게 수원 유세 안 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광주 전라남도 쪽에 가서 어제 유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스타일로 보면 어제의 이준석의 그런 모습은 다소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그 발언이 권영세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윤의 의중을 다 받들어서 대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렇게 공개적인 반발 내지는 뭐를 하질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 대표 이거 좀 며칠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그것과 관련해 갖고 요거를 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참아달라. 아, 이런 식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좀 자제해 달라. 아, 이런 식의 것들을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윤석열의 주황색 넥타이, 그다음에 권영세의 이준석을 향한 공개 발언. 그러나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단일화를 위한 주말 후보들 간 막판 그 단판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위한 사전 숨고르기,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나온 초박빙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다. 격차가 좁혀진 것 같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낮은 정치, 겸손한 정치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것도 결국은 안철수랑 뭐 어떻게 최종적인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윤, 안두 후보가 주말에 전격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그거는 잘은 모르지만, 그 후보가 알아서 직접 결단하고 할 일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면서, 지금, 한동안 자강론, 안철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강론은 이제 좀 줄어들고, 윤, 안 공동정부론이 다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윤 후보 측은 이렇게 지금 주말 단일화를 위해서 숨고르기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어떻게 했는가? 안철수 후보도 의미 있는 행보를 했습니다. 어제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이 순응한 씨 26대 손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학렬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이제 나이가 많고 한참 집안 어르신이고 그래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그 도상 안창호 기념관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 하면서 국민 통합 을 키워드로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할 때의 명분이 뭐였죠?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한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던 정치적 명분인데 어제 도산 안창호 거기 가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이제 시간이 다 지났고 그래서 자신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윤 후보의 만남은 그렇다면 이제 없다고 보면 되느냐? 그렇다면 윤 후보와의 회동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이건 뭔가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가능성을 닫아건 것이 아니죠. 시간이 다 지났다. 그래서 내가 결렬 선언을 한 것이다. 근데 그럼 윤 후보하고 만나지 않을 건가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안 만날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연락이 오면 검토해 볼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하면 연락을 할수 있지만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연락을 할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태규 총괄본부장은 이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안 후보는 자기가 내건 정치, 연금, 교육, 노동개혁 의제를 두고 윤 후보와 단판을 벌일 일이 있다면 문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의제, 이런 것들. 그래서 13일 단일화 선언 때도 공통의 공동의 국정 비전과 차기 핵심 개혁 과제, 이거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자. 그게 이제 안철수식 정치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와 상당 부분 일치를 할수 있다면 얘기가 급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종적인 성사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다가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안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 이것을 매듭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번 주말이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